정부가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여수 순천 광양 지역을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지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각 지자체와 업계는 현 상태가 시장 안정화를 넘어서 극심한 침체를 유발하고 있다며 일제히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선 상태인데요. 그 결과가 이번 주 나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여수의 대장지구로 불리는 웅천 신도심 주거지. 아파트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가격을 끌어내리기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 하락폭이 가격 안정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최고가 최저가가 한 1억 6천 정도 차이 나요. 지휘율 2차가 6억 1,700, 그다음에 최저가가 지휘율 3차가 4억 5천에 거래가 됐어요. 한 8개월 정도 되겠네요. 거래를 했던 게. 그러면은 가격 자체가 그만큼 떨어진 거죠. 웅천지구와 함께 가장 뜨거운 주택시장이었던 여수 중림지구도 아파트를 사거나 팔겠다는 문의가 뚝 끊겼습니다. 업계에서는 무엇보다 부동산 조정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 규제와 세금 인상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지역이 비수도권 중소도시 가운데에서는 유일하게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건 지난 2020년 12월이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제한되고 취득세와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는 한편 전매 행위 제한 기간도 3년까지 확대되는 등 2중 3중의 규제가 적용된 지 1년 6개월. 이런 제약이 최근 시장 냉각기류와 맞물리면서 극심한 침체 조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30일 여수시를 시작으로 순천, 광양시 등 3개 시가 일제히 국토교통부에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공식 요구하고 나선 배경입니다. 기존에 준공된 아파트들도 거리가 돼야 되는데 대출 규제 때문에 거리 자체가 지금 실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점들이 가장 커서 지금 해제 건의를 하게 된 겁니다. 현재 전남 동부 지역의 경우 시장의 양상이 확연한 데다 수치상 해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규제 완화 1순위로 꼽히는 상황. 하지만 전국 10군데 이상의 지자체가 동시에 해제를 요구하고 나선 데다 자칫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해 규제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6개월 주기로 부동산 규제 지역을 조정하는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이번 주 안에 열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